보시에 안 돌아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호카창에다가 18을 적었어요. 호카창에 줄 세웠습니다. 18, 18, 18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18 다 걸어놓고 취소하니까 그 아저씨도 이제 18, 18, 18 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 다 에이 18 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보시 종료가 되고 다음날부터 보시 안 돌더라고요.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가 감시해서 업비트에서 매매하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 이게 방금 이야기한 단주매매 있잖아요. 네. 단주매매를 이야기했었을 때 형이 뭔가 누군가가 이런 거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거를 요거를 이제 꿀팁이긴 합니다. 뭐냐면 이거를 반대로 이용하면 단주매매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트 중에서 누군가가 야 이거 단주로 누가 쭈쭈쭈쭈쭈 올리고 쭈쭈쭈쭈 내리고 있는 애들은 누군가가 만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누군가 만지고는 있어요. 근데 네. 단주매매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큰 세력이 하는 게 단주매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막 조막손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세력들이 있죠. 자, 난 요만큼만 몇 프로만 먹고 걔네들한테 던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장난치는 애들. 걔네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단주매매가 돼서 얘가 세력들이 있어서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단주는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단주매매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지, 봇을 돌리는 경향도 있죠. 아, 봇도 있어요. 봇도 있어요. 이 봇도 어떤 식으로 얘네가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단주인지 아닌지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호가창 같은 것만 어느 정도만 체크를 해도 어떤 부분에서 얘네가 지금 그냥 일반 봇을 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주를 하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개수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네, 개수 몇 개인지부터 단순하게 진짜 뭐지 지금 살 수 있는 최저가로만 왔다 갔다 왔다 한다. 그리고 위에 매물대가 큰 게 하나씩 중간 중간 박혀 있고 누가 매수벽을 막아놨다. 이런 경우는 단주 매매일 확률이 높아요. 네, 맞아요. 여러 종목에서 500원 봇, 500원이 최소 주문 금액이죠. 500원 봇이 그게 단주 매매입니다. 맞아요. 최소 주문 금액으로 계속 매수를 넣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1부 때 말씀드린 제가 330만원 200 프로젝트에서 200으로 330 만들었고 330이 지금 1200이 됐잖아요. 1200으로 만든 코인을 맨 처음에 갈랐을 때 그 옥석을 가렸을 때 저는 맨 처음에 호가창이나 이런 체결 강도를 봤습니다. 거기서 그냥 누가 봐도 이제 단주매매하고 봇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증거도 여러가지 다 찾아서 진입을 했습니다. 단주매매 얘네들이 했다는 증거도 제가 다 영상을 남겨드렸으니까 아 단주매매로도 이게 세력들이 이렇게 좀 장난을 치고 있다. 자발치일 경우는 사람들이 봐달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다라는 것도 다 영상 찍어놨으니까 다음에 또 기대 그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나중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봇을 왜 돌리냐 이렇게 모르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봇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속 심폐소생술이죠. 네. 지금 그래도 얘가 살아는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봇을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로직 기본 로직을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봇이 이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봇에 대한 기본 로직을 형님들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얘네가 체결하는 양이 있죠. 양. 체결 양. 그쵸. 근데 뭐 매수 양이 있고 매도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체결 창을 이렇게 보시면 숫자는 달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나중에 보면 매수 양이랑 매도 양이랑 쌤쌤 동일한 현상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봇만 돌려놓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네. 그러면서 봇을 돌려놔요. 그래서 봇 돌리는 사람들은 재단이거나 거래소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개수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봇을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도 거래가 조금씩이라도 되는 것처럼 유도를 하는 게 봇입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봇이 매도를 막 걸어놨는데 개미들이 그거 먹는다. 그 봇 물량을 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봇 쪽에서 이제 물량이 다 뺏겼으니까 더 이상 그쪽 매수 매도를 진행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가격은 내려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충 아 요런 게 있구나 요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맞죠? 네. 형 보셨죠? 네. 영상을 제가 찍었던 게 그쪽에서 보스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코인입니다. 아까 말한 그 코인. 걔네들이 보스 돌리고 있는데 이제 호가창에 막 100개가 걸려 있으면 100개 미만으로 걸려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매수하더라고요. 100개 미만 물량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99개를 매도했습니다. 한 호가에 99개 매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1분 뒤에 뽕 하고 삽니다. 해가지고 이게 99개 매도 걸려져 있는 게 매수로 바뀌면서 한 개가 걸려 있게 됩니다. 그러길래 야 이거 사람이다. 이게 사람 벌레 살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장난을 계속 쳤습니다. 99개 팔고 계속 이래가지고 99개 팔아가지고 다른 거래소 넘어갔습니다. 다른 거래소 넘어가서 매수를 조금 더 아래에 박아서 2%씩 3%씩 계속 수익을 냈어요. 이 보스를 제가 며칠 털어먹었냐면 제가 2일 털어먹었습니다. 2일 털어먹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봇을 안 돌리죠. 네, 봇이 멈추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봇이 멈췄어요. 제가 너무 많이 털어먹으니까 네. 봇이 멈췄어요. 네. 제가 그거 했을 때도 막 800에서 1000단위에 그거를 계속 보수로 해가지고 털어먹고 보내고 하니까 하루에 저 혼자서 약 5천만 원 이상을 이 봇이랑 함께 동고동락 했습니다. 동고동락 하다가 이제 봇이 이제 심정지를 하시더라고요. 심정지. 예, 잘 가시고요. 심정지.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개발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왜 그런 거냐면 봇에 대한 로직이라든지 얘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게 어떻게 얘네가 만들고 어떤 로직을 갖고 있고 보면 어느 정도 대충 답이 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역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공한 거죠. 네. 그래서 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개발자세요? 라고 물어봤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얘네가. 요것조차도 일반 시간에 안 하잖아요. 저희들 무조건 새벽 4시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새벽 4시다 새벽 4시에 개발자분들이 코 자실 때 재단 형님들 코 자실 때 니들 자면 뭐해? 내가 작업하지 하면서. 근데 얘네가 웃긴 게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야 그쵸?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해. 공무원이야. 그래서 새벽이나 밤 시간에는 진짜 봄만 돌아가. 봄만 돌아가. 아무것도 안 해. 봄만 돌아가거든요. 이것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아지가 다크서클이 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종일 요구하고 있었어요. 밤에. 돈 번다고 새벽에.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 4시부터 약 8시까지 텁니다. 얘네들이 9시 출근이거든요. 네. 진짜 공무원이야. 9시 출근해요. 8시까지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엔 전 쉽니다. 쉬고 다음 날에도 또 이렇게 또 털어먹고 3일째 때 새벽 4시에 제가 털어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때 보지 돌긴 돌았어요. 새벽 4시에 이게 며칠 되니까 이게 눈치챈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치. 이것도 제가 다 영상 찍었습니다. 이게 99개를 매도를 걸어놓으면 산다고 했잖아요. 로직이 99개를 걸었는데 누가 여기다가 99개를 또 거는 거예요. 그래서 198개가 됐어요. 이상하다. 야, 이 시간에 누가 99개를 걸어? 그래서 제가 이거 나 말고 눈치챈 놈 있네. 아지 같은 놈이 또 있었네. 그래서 제가 매수를 취소해봤어요. 매수 취소해서 아까 198개를 99개로 바꿔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보시 이거 먹죠. 그 다음에 제가 걸었어요. 이 사람 거 책을 대고 제가 99개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걸더라고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야 너도 꾼이야? 아, 나도 꾼이야 해서 너 형님 한번 아우 한번 해서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 99개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99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아 형님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형님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때 제가 저 혼자 3천만원 털었으니까 이분과 저랑 6천만원 털었습니다. 6천만원 털었을 때 이제 봇이 멈추더라고요. 둘이서 털어먹으니까 봇이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아저씨와의 무언의 대화를 했습니다. 봇이 안 돌아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호가창에다가 18을 적었어요. 호가창에 줄 세웠습니다. 18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18다 걸어놓고 취소하니까 그 아저씨도 이제 18 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 다 에이 18 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보시 종료가 되고 다음날부터 보시 안 돌더라고요. 거의 이 정도면 전우네. 전우입니다. 어, 전우를 만났네. 네. 어, 작업하다가 허카창으로 대화했어요. 아, 형님 한번 아우 한번. 아니 거기 물량으로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지 그랬어. 물량 개수로라. 아, 010. 어. 아, 그럴 걸 그랬네. 네, 전화번호 알려주면 또 혹시 모르지 전화 같이 하면서 정보 공유 또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 네. 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요게 이게 썰이 아님 썰이 지금은 썰입니다. 지금은 썰이지만 제가 요거를 영상으로 담았어요. 또 이걸 영상으로 담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게 어, 다 자료가 있어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형님들한테 나중에 다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어, 오픈을 해드릴 얼마 안 남았어요. 오픈해드리는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 그 영상을 형님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재밌겠죠. 그쵸. 어,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열심히 재밌는 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어, 자기 돈 벌면서 이것저것 재밌는 걸 많이 형님들한테 보여줄 걸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투자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해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